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프랑스 자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실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즐겨 쓰는 네 가지의 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실인데요. 일단은 이 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앵커실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 요 25번사 가장 많이 쓰는 자수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대중적인 실 책이라든지 뭐 자료에 보면 앵커나 DMC 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이제 DMC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DMC 회사의 실인데요. 그실 같은 경우는 앵커랑 DMC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DMC가 훨씬 더 색깔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DMC 실을 가장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는 DMC가 그만큼 색깔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색감이 조금 더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DMC가 조금 더 광택이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고, 이 앵커가 조금 더, 광택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수 했었던 실이 이 앵커랑 DMC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십자수 실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처음 시작을 하셔도 무방을 하고요. 이실 같은 경우는 덴마크 꽃실. 이라고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나온 실인데요. 여기 덴마크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20m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타래처럼 꼬여있고요. 이 실은 아무래도 살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은 편이긴 하고 대신에 이제 장점이 색감이 되게 빈티지한 컬러들이 많아서 했을 때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얇으면서 튼튼한, 그리고 광택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DMC 회사의 4번사, DMC 4번사라고 불리는 실이에요. 보시면 굵기가 아까 그 앵커실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도톰하죠.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게 약간 도톰한 표현을 할수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MC 4번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4번사. 다음으로 이렇게. 애플톤 울실이에요. 요 울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실포실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스웨터나 모자 같은 도안에도 많이 쓰고요. 동물 자수할 때도 좀 동물의 입체적인 털 표현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판것 중에 요렇게 고슴도치 털 표현할 때랑 여기 지금 액자 여기 포실포실한 요거를 방금 보여드린 DMC가 아니죠. 애플톤 울실로 작업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실 설명은 간단하게 끝이 났고, 실은 어떻게 보관하시는 게 좋냐면, 이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수 하실 때, 얘를 보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감아서 보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죠. 보시면 실 아래에 요 컬러 번호가 써져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서 쓰시면 됩니다. 수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런 플라스틱 수틀도 있고요. 요렇게 나무 수틀도 있고요. 요렇게 후프링으로 돼 있는 수틀도 있어요. 아무래도 나무 수틀보다는 상대적으로 요런 애들이 훨씬 저렴하고요. 나무 수틀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 수틀을 많이 써요. 메이드 인 터키, 터키 독일 수틀이라고 불리는
뉴스틀이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조금 견고한 편인 것 같고요. 이 후프링 수틀 같은 경우는 엄청 추천드리긴 힘든 게 이건 나중에 이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약간 장식, 인테리어용으로 보관하시긴 좋은데 이렇게 대신 조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 가장 많이 쓰시는 크로바 바늘 세트입니다. 보시면 3호에서 9호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바늘기가 가장 큰 게 호수가 3호고 그 9호는 맨 끝에 있는 요 이제 바늘기가 작은 게 9호예요. 그래서 바늘기가 클수록 바늘 호수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 같은 경우는 가위는 자수가 있는 입구가 뾰족해서 조금 날이 잘 되는 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가위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쪽가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펜인데요. 이게 두꺼워서 발색이 잘 되는 편이고 이게 조금 얇아서 섬세하게 이제 드로잉하거나 자수 표현을 하실 때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뜨개, 이제 자수 이제 스티치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뜨기 이렇게 들어서 올릴 때 사용하기 편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원단은 저는 광목을 가장 많이 써요. 요게 이제 광목이고요. 일반 광목을 사시면 그런데 너무 뻣뻣할 거예요. 워싱 처리된 광목을 쓰시는 게 좋고 아니면 린넨 원단을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지 않은 원단이면 자수를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